전통시장에서 추석상을 보면 대형 유통업체보다 최대 30% 정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돈도 아낄 수 있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개금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하민청 씨는 추석 대목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손님이 뚝 떨어진 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진해운 사태 여파 등으로 서민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름에 날씨도 더운 관계도 있고 또 경기도 안 좋고 올해는 아직까지 뭐 추석 분위기라도 그런 게 실감이 안 난다고 봅니다. 하시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은 여름 폭염 때 20% 이상 쪼그러든 매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푸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외국의 본사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 대신 이웃의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지역에 돈이 돌고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가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시민들이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통시장을 팔아주고 이용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소비자에게도 득이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9만 원 이상이나 더 싼 가격에 올 추석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30%나 더 싸다는 건데 참깨, 두부, 고사리, 쇠고기 등 대부분 품목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하면 5% 할인을 해주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적지 않은 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한두 푼이 아쉬운 요즘, 알뜰주부라면 전통시장에서 추석장을 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